안녕하세요. 꼬도마이 콩님입니다. 오늘 3월 11일자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꽃핀 아이들 위주로 자리 빼기를 하면서도 꽃핀 아이들 위주로 이제 내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뽑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오늘, 지난번에 주말 끼면서 영상 올렸던 것들, 거래되지 않았고, 밀려있는 아이들과 또 새로운 아이들 제가 몇점또 담아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번호는 아마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번호 붙여진 아이들은, 제 몸에 붙어 있는, 자기의 몸에 붙어 있는 그 번호, 그대로 다시 한번 가도록 하고요. 이제 거기에 또 나와 있지 않았던 지난 영상에 나와 있지 않은 아이들, 네, 또 새롭게 번호 부여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요 아이는요, 식스텐트예요.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어떤 분 이걸 찾으셨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물건이 여러 개가 겹쳐 있으면서 꽃이 안 피고 나니까 꽃이 이렇게 피면은 금방금방 눈에 띄는데. 똑같이 잎들이 얘네들 거의 비슷비슷 그 아이가 그애 같잖아요. 그래서 못 찾아서 못 보냈던 아이입니다. 근데 꽃이 이렇게 피어 올라오다 보니까 예, 이제 이렇게 금방 눈에 띄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그 사이에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보실까요? 아이고 이게 한 화면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게 튼실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꽃을 이렇게 올리고 있고 아래쪽으로. 네, 아래쪽으로 한번 꽃대를 볼까요? 꽃대는 지금 현재 요거, 네, 꽃대는 현재 이렇게 쑥 뽑아 올린 아이는 지금 현재 요거 하나만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잎이 무성히 자랐어요. 예, 여기에. 꽃을 보려면 잎이 무성하면 꽃이 잘안 올라와요. 근데 제가 워낙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입장을 조금 키웠어요. 입장을 키우다 보니까 꽃대를, 지금 현재 늦게 올리더라도 올리면서부터 이 아이들은 꽃을 계속 물고 나오죠. 예. 물리는 그 처음에 시작점이 조금 늦다 뿐이지, 그러면 몸이 건강하면 꽃대는, 예, 쉼 없이, 예, 달고 올라옵니다. 지금 보니까 아래쪽에서 이제 꽃대들이 형성이 돼서, 예, 이렇게 조그맣게들 물고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한 아이만 지금 쑥 빼올렸네요. 식스센트. 예, 가격은 3만 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예, 보이실까요? 이렇게. 예, 가격 3만 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73번입니다. 예, 요거 25번이고요. 옐로우 와인입니다. 꽃이 이제, 엊그제 방송할 때, 저기 뭐야, 영상 찍을 때보다 조금 더, 개화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활짝 개화는 안 됐고요. 아래쪽으로, 예, 꽃대는 또 이렇게 물고 나오고 있고요. 예, 꽃대 여러 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밥이 엄청 좋죠? 이거 10cm분에 꽉차 있습니다. 예, 25번 옐로우 와인입니다. 요거 3만 원에 갑니다. 예, 발로르도 꽃이 예쁘죠? 요게 발로르입니다. 발로르 예, 30번이고요. 요거는 지금 사이즈가 이게 분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분갈이 하지 않고 그대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받으셔서. 예, 그대로, 혹시 풀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예쁜 도자기 화분 같은 데다가 쏙 집어넣으면 되죠. 아래에다가, 딱 집어넣으면은 그 아이들, 예, 거기에서 지금 요거는, 맞는 사이즈 해갖고, 예, 요렇게 올려놓고, 요렇게 집어넣으면, 이거는 지금 도자기 화분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맞는 거에다 집어넣으면은 거의 그 도자기 화분 입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로르 30번이고요. 아이고. 예, 발로르. 네, 30번입니다. 이거 3만 원에 나갑니다. 예, 31번이고요. 예, 발로르입니다. 발로르입니다. 31번. 요거는 지금 현재 꽃대를 쭉 뽑아 올리진 않았지만 예, 입장에서 꽃눈 형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아이고. 너무 접사가 돼 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예, 꽃눈들은 다 틔우고 있네요. 꽃눈을 쏙쏙 트니까
꽃눈이 트기 시작하면 꽃은 금방금방 밀어 올립니다. 예, 몸이 입장 건강하지요? 예, 유아의 발로를 한 점 더 올립니다. 31번이고요. 3만원에 갑니다. 29번입니다. 29번은요, 이게 지금 8cm, 8cm 포트인데, 8cm 포트에 지금 꽉 찼죠? 예, 아유, 꽉 찼습니다. 이거 지금 10cm 포트로 옮겨도, 예, 될 만큼에 그렇게 많이 차 있는데, 요거 지금 이름이 없어요. 이름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명이로 가겠습니다. 요거 아직 덜 개화됐고요. 예, 요거 지금 개화가, 요것도 아직 덜, 완전 개화가 안 됐는데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근데 약간 검자주빛이 나는 검자주빛, 예, 그 색상의 꽃입니다. 꽃대는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또 올라오고 있죠. 여기 아래도 꽃대 많이 올리고 있고, 요 가격 2만원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8번입니다. 28번은 레니아입니다. 꽃대는 지금 현재 없는데요. 아이는 적은 사이즈 아닙니다. 소품 아니고요. 예, 중품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레니아 2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74번입니다. 74번인데요. 이 아이는 2485예요. DS2485. 제가 이 아이 꽃 나오면은 영상을 올리려고 정말 너무 오랜 기간 기다렸었는데, 아이고, 이거 끄집어내다가 지금 또 뚝 부러뜨렸어요. 여기를 꽃을 탁 쳐가지고, 아이고, 너무 아까워요. 근데 2485는 꽃 예뻐요. 꽃도 예쁘고, 이 아이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른 아이들은 그 꽃의 무게감에 얼굴을 살짝 옆으로 기울이고 피는데, 이 아이는 지금 여기는 꼬부리하게 살짝 구겨서, 근데 이게 자라면서 꽃대가 쫙 위로 이렇게 뻗어요. 뻗어서 하늘 보고 이렇게 핀답니다. 진저헤드가 그렇죠? 진저헤드가 하늘 보고 이렇게 피어요. 근데 요것도 역시 이렇게 하늘 보고 꿋꿋하게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얼굴을 위에서 볼수 있는 그런 아이라서 조금 특이한 아이죠. 2485 요아이, 지금 현재 요 꽃은 제가 떨어뜨려서 없고, 여기 지금 현재 올라오는 아이, 그 다음에 아이는, 예, 입장은 상당히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방제 흔적과 좀 탄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탄자국이 그렇게 뭐 흉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꽃을 보시려면은 입장을 조금씩 커팅을 해줘야지만, 꽃대로 영향이 가서 꽃을 많이 올릴 수가 있답니다. 여기는 이제 끝쪽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성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85, 74번이고요. 가격 4만원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번입니다. 75번이고요. 이 아이는 소피 롤렛 토브나, 예, 롤렛 토브나인데요. 토브나는 제오스, 롤렛 체리 뭐 이런 아이들 시리즈랑 롤렛 그 시리즈예요. 그런데 가세 이 가장자리가 약간 그 검보랏빛의 테두리로 깔끔하게 이렇게 돌려진 아이랍니다. 예, 롤렛 토브나. 가격 4만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엽 좋습니다. 신엽 엄청나게 크고요. 신엽, 예, 튼실하게 올라왔고, 여기 지금 꽃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죠? 예. 이렇게 지금,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신엽이, 예, 밥이 좋게 지금 짱짱하게 크고 있습니다. 요, 잎 사이즈는 한번 보실까요? 잎 사이즈, 예, 이렇게 이렇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좋아요. 제 손으로 이렇게 가늠하면 사이즈 보이실까요? 예. 4만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롤렛 토브나. 너무 예쁘죠? 귀여워요. 네, 다음은 35번입니다. 오대사에서 온 선물. 예, 꽃, 이렇게 귀요미하죠? 예쁘죠? 오대사에서 온 선물도, 아직은 그렇게 가격이, 요거 가격이 꽤 나갑니다. 예. 오대사에서 온 선물. 요거 제가 밥은 좋지요? 밥 좋고요. 요거를 지난번에 특가품으로 해가지고 25,000원씩에 올렸어요. 오늘 역시 25,000원 그 가격대로 갑니다. 오대사에서 온 선물 35번입니다. 25,000원. 36번입니다. 36번이고요.
요거 아이도 역시 오대사에서 온 선물입니다. 예, 입장 좋아요. 입장 좋고요. 꽃대 이렇게 아직 개화 만개되지 않았어요. 개화 중이고요. 꽃대 여기 이렇게 보이실까요? 꽃대 물고 올라오는 것들. 네. 꽃대 이렇게 잘잘잘 물고 있습니다. 예, 오대사에서 온 선물 가격 25,000원에 특가품으로 나왔던 아이죠? 25,000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41번입니다. 41번은요, 우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와우죠. 예, 와우 꽃 이렇게 예뻐요. 아직까지 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크지 않고요. 요 꽃이 와우가 조금 더 큰데, 예, 꽃이 더 커요. 그런데, 요게 지금 첫 꽃이고, 요 몸이 지금 몸집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아직은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꽃으로 피웠고, 요거, 예, 2만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지만, 꽃잎장 보실까요? 아이고, 아구아구, 예. 꽃잎장 보이세요?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 됩니다. 아주 적은 사이즈 아니고요. 예, 와우. 요거 2만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요. 예, 34번이네요. 34번은 골드입니다. 입장 이렇게, 아이고, 시커멓게 튼튼합니다. 34번 골드. 첫꽃 이제 올 첫꽃대 올리고 있고요. 예, 이렇게 튼실한 꽃대 아래쪽으로도 보면 네, 꽃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예, 꽃대 보이실까요? 예, 골드꽃이 정말 예쁘죠. 깔끔하게 예, 노라면서도 흐리리지면서 예, 상당히 예쁜 아이예요.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보다도 지금 다른 아이들보다 사이즈 예. 저는 사이즈 굉장히 큰 아이들을 내보내는데, 요거 조금 작지만, 꽃대를 이렇게 튼실하게 물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골드, 25,000원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골드 25,000원. 사이즈 이 정도 좋습니다. 꽃은 아마 금방 필것 같아요. 예, 다음 76번입니다. 76번은, 예, 꽃 보이실까요? 아, 꽃 너무 예쁘죠? 이게 지금 다발로 피면 얼마나 예쁠까요? 근데 지금 아직 어린 개체라서, 그 정도는 아니고, 여기 보면 꽃대 이렇게 많이 물고 있어요. 꽃대는 많이 물고 올라옵니다. 꽃대를 보이실까요? 이렇게, 예, 이렇게 지금 꽃대 물고 올라오고 있고요. 이 아이가, 지금 DS14, 아, 몇 번이죠? 또. 곳에 잊었네요. DS1401, 1401입니다. DS1401, 예, 깔끔하면서, 예, 안에, 꽃분홍색? 예, 요거 보이실까요? 라인이. 굉장히 특이하면서 아주 귀엽고 예쁩니다. 깔끔하면서. 1401, 예, DS1401이고요. 꽃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듬뿍이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다복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예, 요거 4만원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S1401 76번요. 네, 다음은 39번이고요. 드레이크입니다. 드레이크 꽃 이렇게 생겼죠? 귀엽죠? 지난번에 요가이 예, 두개 올렸었는데 특가품으로 드레이크 25,000원에 이거 하나이 남았어요. 드레이크 25,000원에 나갑니다. 신엽이 굉장히 튼실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신엽 앞에 큰 입장은 예, 요 정도의 사이즈 이렇게 생겼습니다. 드레이크 25,000원에 갑니다. 예, 37번 팝콘이었죠? 예, 팝콘 이거 제일 첫 번장 잎이고요. 요거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장 잎 그다음에 꽃대를 어저께 하나 이제 피웠는데 요거 지금 이렇게 피고 있어요. 요번에 연휴가 껴가지고 연휴보다 이제 그 주말이 껴가지고 예 제가 요걸로 꽃대 한 입장에서 지금 요거 튼실한 입장이 이렇게 튼실하다 보니까 몇 개가 올라왔는지 접대 하나 둘 다섯 개까지 쉬었죠. 둘네개 다섯 개둘네 다섯 개또 여섯 번째 또 꽃대를 물었네요. 여기 뒤에 이게 지금 많게는 입장이 건강하면 9개까지도 꽃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없이 이렇게 꽃대 지금 이렇게 기니까 여기까지 올리면은 뭐 9개가 아니라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저는 아직까지 9개 꽃은 못 봤는데 지금 이거 6번째 꽃을 또 올리고 있네요, 여기에. 아, 진짜 신기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꽃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 아이 영양 먹으라고 제가 끊어내지를 못하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래 요거 신엽들을 조금 더 힘있게 키워주려고 이렇게도 이리도 저리도 못하고 그래서 요거 아이고 또 쏟았네. 팝콘 꽃 너무 귀엽고 예쁘죠? 예, 팝콘. 팝콘 지난번에 25,000원에 특가품으로 넣었었죠? 예, 역시 25,000원에 특가품으로 올려봅니다. 이거 팝콘이 아직까지 가격대가 세요. 4만원 선? 예, 저도 4만원에 계속 올렸던 아이입니다. 올려서 거래가 되었던 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골라서 내보내다 보니까 크고 좋은 아이들, 그렇게 냈고, 요거는 지금, 예, 신엽 이제 자라서 요거 키워갖고 내려고 갖고 있던 아이인데, 특가, 며칠 전에 특가 세일 하면서 얘 올렸던 아이기 때문에, 예, 4만원, 아니, 2만 5천원에 예, 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가격. 예, 요거 리틀 페럿이에요. 꽃이 환상적이죠. 엄청 예뻐요. 이건 정말 자연광 속에서 저쪽, 아이고, 한가지게 앉아있던 아이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요거를, 꽃 올라올 때까지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리틀 페럿이, 굉장히 여러 점이 있었잖아요. 리틀 페럿 여러 점이고, 요거는, 어린 개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한쪽에 깊숙이 놓아두고 이제 키웠던 아이인데,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꽃좀 보세요. 꽃이, 리틀 페럿이 꽃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환상적이죠. 아주 예뻐요. 그래서 요 아이를 제가 오늘 특가품들 나가는 속에서 꽃이 너무 예쁘니까 꽃 이쁠 때 한번 예, 내보내도록 하려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꽃대는 또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요거 가격을 요거 3만 원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틀 페럿. 예, 가격 3만 원에 갑니다. 번호는 77번입니다. 예, 19번이고요. 소프트 핑크입니다. 예, 소프트 핑크. 요거는 지금 첫 꽃이라 지금 요러한데, 이게 소프트 핑크. 꽃대 많이 올렸죠? 예, 건강하게 자랐어요. 요거는 작지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소프트 핑크. 19번. 예, 가격 35,000원에 지난번에 특가 나갔던 상품이니까, 예, 그대로 35,000원에, 예, 특가품. 나머지 아이들, 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 소프트 핑크. 예,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예. 꽃 이렇게 피고 있고, 아래쪽에 또 꽃대 이렇게 튼실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색깔은, 입장은 조금 노리한데, 지금 여기 번호표 붙은 건요 정도로 끊어주시면은, 예, 꽃대 훨씬 더 예쁘게, 꽃을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 핑크. 꽃 한번 얼굴 볼까요? 이게 첫 꽃이라 조금, 예, 조금 여리하게 나왔는데, 이게 조금 더 다발로 피고, 예, 그런 경우, 이렇게, 근데 꽃이 첫 꽃들은 좀 얼굴이 약간 달리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78번입니다. 얼굴 보세요. 꽃, 이 아이 얼굴. 너무너무 예쁘죠?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정말 화사합니다. 봄의 색깔입니다. 아, 왜 봄인데 이게 가을 공원에 산책으로 나왔을까요? 봄빛인데. 봄의 공원 산책이 아닌 가을 공원 산책. 네. 입장이 이렇게 튼실합니다. 엄청 튼튼하죠? 엄청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아주 두툼해요. 이제 이런 아이들은 제가 배송이 걱정스럽긴 해요. 가다가 혹시 입장이 끊어지진 않을까. 네, 그렇지만 요거 78번. 아, 이 꽃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품고 있었어요. 여기 아래 요 꽃대들 보이실까요? 이렇게 튼실하게 올라오고 요 밑에 또 보이시죠? 요 점, 밝은 점 같은 게 이게 꽃술입니다. 꽃대입니다. 여기도 예. 아, 꽃 엄청나게 피고 올라옵니다. 가을 공원 산책. 예, 가격 제가 조금 저렴이 되죠? 6만 5천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 공원 산책이고요. 이것도 역시 24번입니다. 24번 가을 공원 산책. 아, 요 아이도 지금 사이즈는 이렇게 좋아요. 입장 사이즈 이렇게 좋고요.
이거는 아직까지 첫 꽃은 안 폈고 이제 꽃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래 보이실까요? 이렇게 꽃대 형성은 물고 있으니까 꽃눈 형성이 되면은 꽃대는 금방금방 밀고 올라옵니다. 예, 24번 가을공원 산책. 야, 이 아이는 저거 핀 아이보다는 조금 낯빛이 그러하니까 제가 6만 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가을공원 산책 6만 원에 보냅니다. 네. 아,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보세요. 예,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여움하죠? 이게 사랑하는 소녀입니다. 사랑하는 소녀. 79번이고요. 여기 아래 이렇게 꽃대, 튼실한 꽃대들 마구마구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 많이 물고 있죠? 예, 사랑하는 소녀. 요것도 가격 조금 해서, 예. 제가, 요 아이도 6만 5천 원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면서 꽃대 너무 많이 물고 있고 너무 튼실해요 지금 이거. 아, 입장 보이실까요? 입장 찍을 수가 없네요. 이 정도 이렇게 큽니다. 엄청 크죠. 엄청 사이즈 좋고 꽃대 튼실하고 제가 이거 정말 너무너무 튼실하게 이 아이들 정성을 들여가지고 완전히 VVVIP 석에 앉아서 자랐던 아이들입니다. 예, 사랑하는 소녀. 예. 요 아이 6만 5천 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건 지난번에 제가 특가 1차 들어갔을 때 거래가 다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좋은 게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 주말에 끼다 보니까 배송이 못안 되고 대기하고 있던 상태에서 선택하신 분이 이거 예 선택하셨던 분이 요거 말고 다른 것으로 교환 들어가서 교환 나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3만 5천 원에 그때 이제 특가품으로 1차 특가 때 3만 5천 원에 나갔던 아이예요. 이거 입장 찢어지고 그래서 요거 그냥 3만 5천 원에 보내도록 할게요. 유사 특가품으로 요거 삽목에 삽수로 쓸 시에는 엄청 좋은 사이즈예요. 입장이 이렇게 크죠? 아이고 안 찍히네. 이 정도로 큽니다. 입장 보세요. 여기가 선은 이렇게 끊겼지만은 아이들 여기에 꽃대 아래쪽으로 이렇게 꽃대 올라오는 이쪽으로 영양을 보내고요. 이렇게 키우시면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유사. 예, 요거는 3만 5천 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3만 5천 원에 그 다음 날에 조금 더 이제 여기 끊어지지 않고 이제 그날 첫날 세일이었고 그 다음에 예, 아이들 했더니 그걸로 교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배송이 안 갔던 상태라서 예, 그냥 교환을 해드렸고요. 예, 요거 6번 오늘 35,000원에 예, 특가품으로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엄청 좋죠? 예, 보시면 아이고 이거 찍을 수가 없네. 이렇게 예, 이렇게 좋습니다. 유사 6번입니다. 예, 다음 80번이고요. 번호로는 80번. 요 꽃은 라임입니다. 라임이고요. 꽃대는 다글다글 물었습니다. 여기도 개화하지 않은 꽃대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물고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또 꽃눈 또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예, 라임. 예, 요 아이는 예, 라임 3만 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 가격대 2만 원씩 너무 예, 저가에 예, 그렇게 특별가로 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제 요거는 오늘은 그냥 3만 원씩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80번. 그다음에 한점더 보낼게요. 81번이고요. 이것도 라임입니다. 근데 요거는 꽃대는 이제 꽃대를 요렇게 형성돼서 올라오고 있고 입장은 지금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요거 꽃대 지금 현재 여기 밀어 올리고 있고요. 81번. 같은 가격 3만 원에 올립니다. 두점 올라갑니다. 라임. 네, 82번이고요. 요것도 소프트 핑크입니다. 요건 소프트 핑크인데, 밥은 이렇게 좋아요. 밥도 좋고, 꽃대도 지금 이렇게 순풍순풍순풍 달고 올라오고 있죠. 요거, 82번이고요. 요 소프트 핑크는 제가, 요거는 4만 원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핑크. 예, 83번 소프트 핑크 한점더 올리도록 할게요.
요거 지금 꽃대 물었고요. 밥은 이렇게 좋아요. 밥 좋고요. 그런데 제가 보내는 애들 시커멓게 그런 아주 많이 그러니까 조금 약간 애리해 보이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래서 요거를 소프트 핑크 요거는 3만 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83번이고요. 요거 3만 원에 보낼게요. 소프트 핑크. 지금에서 소프트 핑크가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 가격대가 차별화가 예, 몇 단계로 되어 있죠? 번호표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다음 16번이고요. 예, 요것도 소프트 핑크인데 지금 바구니에 여기저기 담겨져 있어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네요. 소프트 핑크. 요것도 지난번에 특가품으로 35,000원에 냈던 아이죠? 예, 35,000원에 갑니다. 그리고 한점더더 올릴게요. 요거는 18번이고요. 예, 요것도 역시 35,000원에 갑니다. 꽃 이렇게 물고 있어요. 요거. 18번은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네, 16번은 꽃눈 형성만 되어 있네요. 지금 올라왔던 거는 이미 이제 지고 예, 져버리고 예, 여기에 이제 꽃눈 형성이 된것 같아요. 꽃눈 형성으로 올라가 밥이 좋죠. 이거는 꽃눈이 형성이 되면은 쭉쭉쭉 밀고 올라온답니다. 요거 35,000원에 16번, 18번 두 개, 35,000원짜리 두점더 올립니다. 소프트 핑크. 84번입니다. 84번이고요. 포세이돈입니다. 포세이돈 엄청 건강하게 자랐죠? 네, 포세이돈 엄청 건강하게 자랐고요. 꽃대. 여기 또 아래도 꽃대, 꽃눈 형성돼 있고 지금 이제 하나 첫 꽃대 올리고 있고요. 요거 네, 사이즈 이렇습니다. 네, 가격은 55,000원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네, 꽃대 이렇게 올렸어요. 보이실까요? 네. 포세이돈. 가격은 55,000원에 갑니다. 84번. 예, 꽃은 좀 시들었는데 포세이돈 꽃 아주 예쁘죠? 예, 화려하고 예뻐요. 이렇게 라인으로 예, 연두빛 라인이 딱 서다가 예,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위쪽으로는 흰빛과 예, 그물망이 보랏빛의 이거 네트 형성이 엄청나게 예쁘죠? 거기다가 그 엠보싱 볼륨감도 상당히 아주 그냥 안정적으로 아주 선명하고 예쁩니다. 이 포세이돈 꽃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포세이돈 예, 화려하고 네, 여기 이제 이 아이는 지금 제가 꽃을 피운이라고 몸살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내지 않고 일단 꽃만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꽃대도 또 물고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좀 올라오면 좋은데. 약간 애가 좀 몸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예, 이렇게 돼서 꽃만 소개해 드릴게요. 포세이돈. 예, 85번입니다. 85번은요. 넬름입니다. 넬름, 넬름. 예, 꽃 이렇게 예쁘죠? 귀여워요.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넬름인가 봅니다. 넬름. 네. 예, 사이즈 이렇고요. 예, 2만 원에 갑니다. 넬름. 85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뭐 애들 뭐몇개 많이 저기 하지만은 가짓수로는 몇 가지 되지 않네요. 꽃핀 아이들이 지금 이제 이리저리 이제 없다 보니까 꽃망울들은 지금 현재 많이 물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꽃핀 애들이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은 꽃들이 많이 쏙쏙쏙 올라올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예, 몇점 이렇게 올려서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녁 또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